아하!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예진 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임신 중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뭐 확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말로 다들 불안해하시고, 또 메르스로 심하게 한번 상처를 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우한 폐렴이 심하게 퍼질까봐 다들 걱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핫하게 관심이 있는 주제를 강의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와 임신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31일 이제 의학 신문에 나와 있는 한 그 기사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중국 신종 코로나 연구팀이 NEJM의 초기 환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즉 NEJM이 미국에서 유명한 의학 논문지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논문을 이 논문지에 실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어쨌든 중국 연구팀이 이 NEJM의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연구팀은 우한에서 3개의 기관지 배포 샘플 그러니까 뭐 환자의 기관지 세포를 얻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바이러스를 분리했는데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했고 이 바이러스는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굉장히 유행병을 일으켰던 사스 바이러스나 또는 메르스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다른 신종이었다. 그래서 2019년 nCoV라는 이름을 붙이죠. 여기서 n이 novel, 새로운이란 뜻이고 cov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자거든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6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4가지는 단순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2가지 사스 바이러스랑 메르스 바이러스가 유행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위험한 바이러스로 분류되었죠. 근데 이번에 우한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7번째 바이러스로 이제 분리가 되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건가 하고 이제 또 한번 살펴보니 우리가 이제 위키백과에 가서 novel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 이름이 2019 nCoV거든요. 이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 예전에 이제 그 2002년도 2003년도 때 홍콩에서 일으켰던 사스 바이러스와 한 80% 정도 비슷한 바이러스고 박쥐에서 발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96% 유사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동물에서 온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확인된 감염 사례, 그러니까 1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만 명 이상이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그리고 2020년 1월 30일 날 WHO 세계보건기구가 2019 nCoV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는 이제 질병명을 이렇게 이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어떤 바이러스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감염은 인간 대 인간의 전염이 확인된다. 사실 이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랑 가장 유사했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인간 대 인간 전염이 확인됐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잠복기에도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나와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숙주로는 숙주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이 바이러스가 매개되어서 오는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숙주를 알아야 그 동물들을 또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으로 판매된 동물들 뭐 가금류라든지 박쥐 같은 그런 동물들에서 된 거 아니냐. 그렇지만 또 많은 보도나 뭐 일부 연구에서는 과연 이게 동물에서 온 거냐 또는 뭐 바이러스 연구를 하는 연구실에서 뭐 어떻게 뭐 또는 생화학 무기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요. 여튼 현재 어디가 진원지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많이 이렇게 지금 창궐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계속 살펴보면 치료는 현재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이 바이러스를 사실은 사스든 메르스든 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었는데 결국 그 병을 치료하는 딱 정해진 약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독감 이러면 타미플루 이렇게 이제 치료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치료약이 없는 상태고
발열이나 기침, 호흡 곤란 이런 것에 대한 증상 완화를 하는 정상적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폐렴 치료법을 진행하고 있고, 뭐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도 쓰고, 인터페론도 쓰고, 단종 항체도 쓰고, 뭐 스테로이드도 고용량으로 쓰고,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을 믹스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식으로 관찰하고 있는 실체라서 상당히 전염이 강하게 된다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 또 보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 신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뭐 역대 대통령, 공교롭게도 역대 대통령의 또 전염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무현 정권 때는 사스, 이명박 신종플루, 박근혜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권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치사율을 보면 사스는 한 10%, 신종플루 1%, 메르스 21%, 그다음에 문재인 2.8%. 아,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잘하고 있다?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뭐 제일 잘한 거는 이명박 정권 때 신종플루가 제일 잘했나요? 사실은 이런 치사율은 결과가 다 끝나봐야 알고, 사실 이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지나가고 나서 판단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메르스 때 많은 국민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죽음이라는 값비싼 그 희생을 바탕으로 사실 그 당시 많은 공공병원이든 대형병원에서 격리 치료실도 만들고 치료 프로토콜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정권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박근혜 정권 때의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정권 때 우리가 그런 시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또 정치적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싸움은 중요하지 않고, 사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감염자 없이 사망자 없이 조용히 잘 넘어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튼 신종 코로나는 아직 진행형이다. 그래서 치사율이 우리나라 이 언론에 나와 있는 2.8%, 뭐 3%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바이러스 독성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이명박 정권의 신종 플루는 독감 바이러스니까 직접 비교는 옳지 않고,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이세 가지 독성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로 볼 때는 사스보다는 이 신종 코로나가 좀센것 같고, 메르스보다는 좀 약한 것 같다. 그래도 다행히 메르스보다 약해서 다행이지만 또 사스보다는 강한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2020년 1월 30일 날 란셋이라는 미국의 또 유명한 그 의학 저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99 증례에 대한 역학적, 임상적, 좀 의학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 뭐 소견에 뭐 99명 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명 걸렸고, 평균 연령이 얼마이고,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단기간에 11%가 사망했다. 즉 10명 중에 한명 죽는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면 10명 중에 한 명이 죽는다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이 연구가 발표하는 주 포인트는 단기간에 11% 사망률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주 증상들을 살펴보면, 발열, 기침, 호흡 곤란, 근육통, 당연히 몸살 감기 기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러면 몸살 감기 기세가 나타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인지, 독감 바이러스 감염인지, 뭐 아니면 다른 감기 바이러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흉부 방사선 촬영 소견을 또 란셋 이 논문에서 실어놨는데, 이 정상 엑스레이 소견을 보면 이 폐는 숨을 쉬는 곳이기 때문에 폐 실질이 이렇게 까맣게 나타납니다. 방사선 사진에서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폐의 까만 부분이 하얗게 염증 세포들로 침륜이 되죠. 그래서 하얗게 엑스레이가 나타나고, 이제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까만 폐실질, 즉 숨을 쉬는 기능하는 부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하얗게 모두 염증 세포로 침륜이 됐죠. CT 소견에서도 이렇게 까만 부분, 정상 폐 조직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얗게 침륜되어서 폐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산부인과니까요, 산모와 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임상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임신부가 걸려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경과 보고도 없고, 또 그에 대한 임산부 지침이 따로 나온 것도 없고, 즉 아직까지는 자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누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능 놓고 손 빨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제가 살펴본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겪었던 사스 바이러스랑 거의 80%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또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스 바이러스의 자료를 가지고 오늘 리뷰를 하면서 임산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태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03년도 영국 산부인과 학회가 당시에 이제 의료 경험을 발표한 사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스는 임신에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2003년 5월 집필 당시 10명의 홍콩 사스, 당시는 이제 사스를 홍콩 사스라고 불렀거든요. 홍콩 사스 임신부 환자들을 10명을 이렇게 돌봤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이제 논문들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요약을 해보면, 사스는 특이 폐렴을 일으키고 성인 호흡기 부전을 일으킨다. 즉, 폐를 망가뜨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심각한 저산소증을 초래한다. 여러분, 폐가 무슨 기능을 하나요? 숨을 쉬는 기능이잖아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리고 그 마신 산소가 우리 몸의 곳곳에 장기에 이렇게 배달이 되어서 장기들이 살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이 산소 공급기잖아요. 근데 이 폐렴이 일어난다는 것은 폐가 망가진다는 뜻이고, 즉 우리 몸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저산소증이 초래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자궁으로 가는 산소도 부족하니까 당연히 아기도 저산소증으로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초기 임신에 유산, 그 다음에 아기가 힘들어하는 태아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자궁 내 성장이 잘안 되고, 또 산소가 너무 안 가게 되면 사산하겠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포화도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계 호흡기를 달아서 산소를 공급해야 된다. 결국은 산소 포화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서 엄마가 상태가 괜찮다면 계속 아기도 괜찮은지, 태아를 심장박동이랑 초음파로 태아 성장이 괜찮은지 감시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로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경험으로 산모는 얼마나 죽는가? 이제 항상 그 사스든 메르스든 죽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해봤더니 임신부들은 특히 유행성 바이러스 폐렴에 잘 걸리는 것 같다. 사실은 임신부들은 면역이 약합니다.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소한 감염들도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잘 걸리죠. 그래서 산모랑 남편이 멀쩡히 외식을 하고 돌아오면, 남편은 멀쩡한데 산모는 뭐 설사를 곧잘 하고, 가벼운 감기 같은데도 오래 질질 끌면서 잘 낫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염증에 대해서 면역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폐렴이 쉽게 쉽게 걸리죠. 그래서 특히 유행성 바이러스성 폐렴, 뭐 사스든 메르스든 독감이든 그런 유행성 바이러스성의 폐렴이 산모가 일반인에 비해서 잘 걸린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당시 그 사스 이 논문의 기록도 보면 비임신부와 임신부를 비교를 했는데요. 사망률도 이렇게 10% 28%, 중환자실 입원율도 20% 57%. 그래서 딱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대충 3배죠. 사망률도 임산부가 3배 높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가능성도 3배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스 임산부가 중환 상태가 잘 되니까, 그럼 중환 상태가 잘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기 분만, 임신 중절을 고려해야 된다. 사실 뱃속의 아기도 중요하지만, 산모가 사망하면 뱃속의 아기는 자동 사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뱃속의 아기가 왜 이렇게 그러면 임신 중절을 고려해야 되거나 빨리 조기 분만을 고려해야 되냐면, 사실 폐가 망가졌잖아요, 임산부가. 그래서 산소 공급이 딸리고, 산모의 장기에도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해서 산모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뱃속 아기는 산소를 뺏어가는 존재거든요. 엄마의 산소를 막 뺏어가서 자기가 생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산소 공급기인 폐가 폐렴으로 망가져 있는데 산소를 더 달라고 하는 존재가 뱃속에 있으니까 산모의 장기들은, 다른 장기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뱃속에서 떼어내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끔찍한 일이죠. 어쨌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산모가 중요하니까요. 산모 생명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분만을 고려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기준은 무엇인가? 산모가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 당연하겠죠. 혈액산소 공급 유지가 실패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기계적 호흡기를 달아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역시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무거운 자궁으로 인해 기계적 환기가 어려울 경우, 즉 이제 폐렴이 심하면 기계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산모는 배가 부르니까 기계 호흡의 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장기 기능 부전이 생기는 경우, 뭐 결국 여러 장기의 기능이 부전된다는 것은 산모가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하고 똑같은 말이겠죠. 그다음에 태아가 위험한 경우, 즉 태아가 막 심장박동이 떨어진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하면 빨리 끄집어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되겠죠. 일단 기타 산과적 적응증 뭐 여러가지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분만 방법은 물론 뭐 산모 상태가 양호하다면 뭐 치료가 잘 되고 양호하면 33주 이후로 기다렸다가 질식 분만, 자연 분만도 가능할 거고 또 상태에 따라서 뭐 제왕절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산모 상태가 불량하다면 즉 산모가 막 죽을 것 같고 뭐 잘못될 것 같다 그러면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끄집어내고 산모는 산모대로 폐렴 치료를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되나요? 태어난 아기는 역시 바이러스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 양육을 해야 되고 또 모유에서 산모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모유를 금지해야 되겠죠. 좀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종합 정리 내용은 끝났고 이 내용은 뭐냐면 사스 걸린 임산부에 대한 증례 보고, 즉 케이스 리포트예요. 어떤 산모가 어떻게 되었다, 그 한 산모를 추적 기록한 논문이거든요. 2004년 2월에 발표되었네요. 그래서 뭐 내용이 이러저러해서 요약을 보면 임신 중 사스가 확진된 임산부를 보고 결국 호흡 부전을 겪었으나, 즉 심하게 안 좋았으나 결국 건강한 아기를 분만했고 아기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이제 이겨냈으니까 항체가 생기겠죠. 항체가 제대혈과 모유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임산부도 항체를 가지게 되었고 아기도 항체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쭉 살펴보면 36세 아시아인 경산부, 그러니까 셋째 엄마였어요. 그 다음에 임신 19주에 2003년 2월 말에 미국에서 홍콩으로 여행, 그 딱 2003년 그 1월 2월이 사스가 홍콩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홍콩으로 여행을 합니다. 아시아인이니까 아마 중국인이었겠죠. 홍콩에서 사스 전염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그 당시에 이제 남중국에서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의사 한 명이 공공호텔에서 같은 층에 이 산모랑 10일 정도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머물면서 지나가다가 접촉도 하고 했겠죠. 같이 밥도 먹고 뭐 레스토랑에서. 2003년 2월 24일 이제 발열 두통, 뭐 기침, 그 다음에 근육통 이런 몸살 감기 증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2003년 3월 2일, 24일날 발표 이 증상이 생겼으니까 대략 한 2월달이 28일까지 있으니까 한 일주일 범위 내에서 미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폐렴이 생겨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살펴봤더니 당시에 고열이 나고 39.2도, 그리고 이제 각종 진찰을 하고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쭉쭉쭉 해요. 그래서 뭐 폐렴 증상에 준하는 그런 그 검사 결과들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 의료진도 그냥 폐렴에 준해서, 일반적 폐렴에 준해서 산소 치료와 항생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뭐 굉장히 숨쉬기 곤란하고 호흡 곤란이 오고 이제 폐렴이 악화돼서 여러 가지 항생제들이 추가되죠. 막 이제 원인을 잘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치료될 만한 것들을 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리고 결핵도 의심되니까, 결핵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아직은 격리도 하고 결국 숨을 못 쉬니까 기계 호흡기도 부착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당시 산모가 이제 20주 정도니까 배가 몹시 부른 건 아니니까 기계 호흡기를 부착하면서도 임신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조류독감도 의심을 해서 타미플루도 막 투여하고 막 스테로이드도 투여하고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을 투여하죠. 치료가 막 이렇게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날 수일 후
갑자기 호전됩니다. 그러니까 폐렴 치료를 정상적으로 했더니 이분은 면역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치료했던 병원이 미국이잖아요. 잘 치료를 해줬겠죠. 뭐 영양제도 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료 환경이 좋았고 그래서 어쨌든 수일 후에 호전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검사 결과가 한 1, 2주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왔더니 봤더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더라. 그래서 이 산모를 사스로 확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튼 그 당시 입원했을 때 임산부의 폐를 처음에 입원할 때 폐를 보면 이렇게 폐사진의 까만 부분이 보이죠. 뭐 그냥 그래도 이 아래쪽 부분을 보면은 약간 하얗게 이제 침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곤란이 와서 입원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입원 중에 보면 이제 중해지죠. 환자가 막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막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심전도 이런 부착하는 기구들이 전선들이 막 붙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붙는 게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경과 관찰을 했을 때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폐가 전체적으로 허옇게 이렇게 이제 음영이 변했다. 그러니까 정상 폐가 이제 기능을 이렇게 하기 힘들 정도로 엑스레이가 변해가는 과정을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속히 일어납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한 2, 3일 사이에 급속히.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산모는 잘 호전되어서 38주에 제왕절개를 했고 분만을 했죠. 그리고는 건강한 여자아이기로 3.15kg를 태어났고 3.15kg를 태어났으니까 어떤 심한 감염을 알았는데도 저체중아가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인 거죠. 그리고 태반 조사를 해보니 감염 흔적이 없었다. 그러면 임산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렇게 심하게 폐렴을 앓았어도 태반이 아기를 보호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스 코로나 항체는 엄마 피에도 보였고 탯줄에도 보였고 모유에도 보였다. 이 항체는 태반을 통과해서 건너갈 수 있거든요. 감염 바이러스는 건너가지 못했지만 항체는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아기도 어떻게 보면 방어력을 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임산부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문 내용, 그 다음에 또한 사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 자료더라고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 손으로 가리고 기침 예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잘 껴라. 그 다음에 뭐 일단 그 동물들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금류, 야생동물 접촉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증상자와 접촉하지 말라. 사실 이거는 꼭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법은 아니죠. 독감이 걸리든 어떤 뭐 질병이 걸리든 이런 예절들,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메르스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겪었잖아요. 상당히 아픈 기억인데 대신 또 그런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요즘 이런 유행병이 생겼을 때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잘하고 소독을 잘하고 손을 잘 씻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 또한 희생은 컸지만 값진 교훈을 얻은 건 아닌가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그 기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절과 수칙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또 설상가상으로 요즘 보니까 중국에서 사스보다 더 심한 조류독감도 생기더라 하는 뉴스가 또 오늘 뉴스에 뜨고 또 미국 독감이 넉달새 최근에 최근 기사예요. 8,000명이나 죽었다더라. 요즘 글로벌 시대에 또이 날씨가 추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북반구 겨울을 겪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산부들이나 환자들은 일반 국민들은 예방을 위해서 앞에서 말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은 기본이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도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이렇게 출입문으로 입장하기 전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병력 조사와 마스크를 안 끼신 분들은 또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손 소독을 하고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죠. 사실 이런 유행병이 발생되면 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그 원장의 입장에서는 또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임신부들이나 환자들 보호자들이 오실 때 마스크를 잘 끼고 손도 잘 씻고 오셨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부, 근데 이제 일반 그 생활 수칙은 너무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신부 생활 수칙을 한번 적어봤어요. 일단 외출을 삼가해야 되겠죠. 외출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외식을 금지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이 유행 시기가 지나도록 좀 참아야 되겠고, 대인 접촉 상가,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쇼핑을 하러 다니면 안 되겠죠. 사실 뭐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메르스 때도 우리 경제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대인 접촉을 삼가해야 되는데, 특히 마트에 쇼핑을 가거나 뭐 장보러 가거나, 요즘 뭐 온라인 쇼핑, 홈쇼핑 좋으니까 그렇게 배송으로 하는 게 좋겠죠. 충분한 휴식, 뭐 이럴 기회에 충분히 휴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감기 걸리면 안 좋으니까 물을 많이 마셔서 기관지가 촉촉하게, 인후두가 수분이 촉촉하게 해서 감염이 잘안 일어나도록 관리하는 게 좋겠고, 자연식품, 뭐 과일이나 채소, 야채 이런 비타민C, 비타민B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면 좋겠고, 또 집안 내에 계속 있으면 따분하잖아요. 살만 찌고, 그러니까 운동을 집안 내에서도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임산부 요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왕 이렇게 집에서 쉬는 거, 아기에게 열심히 태교를 하신다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신 걱정되고 유행되고 핫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본 것이고요. 임산부들이 훨씬 폐렴에 잘 걸리니까, 사실 지금 날씨가 이번 주에 몹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릴까 봐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걱정이고, 우리 임산부님들이 폐렴에 걸릴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제 임신부들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폐렴이 걸리면 그게 코로나든 독감이든 임신부들은 훨씬 폐렴 심각도가 중하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접촉 피하시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